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상공입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학교 공금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빼돌린, 즉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심화진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3억 7,800여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딸 특혜 입학 의혹에도 휘말렸죠. 잘 아시는 대로 심화진 총장 남편은 얼마 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특전사령관입니다. 심화진 총장, 감옥에서 문재인 당선을 갈망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청와대 상공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에 대한 대면 조사를 청와대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 사실이 공개되자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환도 아니고 비공개로 조사한다. 이 사실 공표 같고도 반발한다. 수사 상황 보고를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 이런 뜻과 다름없는데요. 최악의 검찰 수사팀은 종종 봅니다만 최악의 피의자로 박근혜만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현재로선 대선 불출마 마음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해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불출마 번복 요청이 들어와 이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에 지난 주말 전화를 끄고 지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불출마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런 똑같은 말을 황교안도 했지요. 이 말은 앞으로는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광고 듣고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에 대한 새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2월 안에 탄핵 결론이 나기는 불가능해졌는데요.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의원, 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한테 지나치게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속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국회 소추인단 가운데 한 명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2월 말까지 헌재 선고가 불가능한 거는 분명한 거죠?
현재 증인 기일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2월 말 선고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면 28일까지 결국 6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6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후 변론 기일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예.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욱 뭐 2월 말 선고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접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통할 경우에 네. 이런 정도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오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잡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사실상 방어권 보장 뭐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격을 지금 의식해가지고 헌재가 증인을 대거 채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흐름이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헌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증인들 다 충분히 받아줬으니 더 이상,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기회를 잡아달라고 해서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안 나와요, 그날. 지금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실제. 네. 그러면은 3월 13일을 넘기는 것을 첫 번째, 일종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네. 네.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어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증인인데, 갑자기 안 나오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일 날 신문하는 곳으로 다시 날짜를 잡아줬어요. 네. 헌재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그 증인은 신문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네. 계속 날짜를 새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22일까지 증인길이 잡혀져 있지만 그중에 한두 명 또는 뭐 또 네다섯 명까지라도 그날 정해진 날 안 나오고 안 나왔을 때 대통령 측에서 아 꼭 필요한 증인입니다. 날짜를 더 잡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헌재가 이걸 거부할 것이냐. 저희가 어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헌재 요구했거든요. 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네. 또 대통령 측에서 책임지고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대통령 측의 불이익으로 해달라. 즉 네. 다시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네.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네.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네,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헌재도 사실 뭐 양측 모두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러다가 3월 13일 넘어가지 않을까. 3월 13일 사실상 넘어가는 다음부터는 이제는 언제 선거가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맞습니다. 사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을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뒤로는 제가 봤을 때 헌재는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전략에. 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기일을 잡아주고 또 증인이 안 오면은 또 그 증인을 또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공정성을 좀 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측에 좀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검사 기간 연장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선 바른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오마이뉴스 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장에 출연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실장,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네. 이 근거로 해가지고 압수수색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것 자체가 불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다 네.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검이 첫째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된다? 계속 가야 됩니다. 네. 이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지금 28일까지거든요. 네, 네. 매일 가야 됩니다. 하루 두 분씩 번갈아가면서 그 앞에서 계속 카메라들이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전 국민이 네. 뼈저리게 네. 청와대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모두가 느낄 때까지 네.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음. 그래서
저들이 재판에 나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2월 28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장 반납하고 다시 재청구해서 영장 또 발부받아서 수사기관 지금 28일 이후 되면 연장해야 되거든요. 네, 네. 특검 수사기관 연장하면서 네. 연장된 수사기관에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검 수사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네. 현장에서 맡고 있는 경호실 직원들, 네. 경호실 경호처장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를 해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아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네, 체포해서 네, 공무집행방해로. 네. 예. 근데 문제는 예. 사실 그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리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는 현실적으로 체포해서 구속시키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네. 그날 저녁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네. 위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고 네. 반드시 본보기로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영장 청구해야 된다. 다시는 예. 그런 일 못하게.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탄핵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날 네. 저 안에 컴퓨터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네. 자료들이 상당 정도가 보관돼 네. 있을 예. 거고 어쨌든 파기는 상당수의 자료를 파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메인 서버에 업로드된 자료들은 파기를 못했을 겁니다. 네. 서버에 업로드된 자료들 네. 저거 봉인해가지고 정부 기록관으로 가면 대통령 그렇죠. 기록물로 까보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2월이 정말 중요한 운명의 네. 2월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네.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2월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우선 그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문제 이것은 그 황교안 총리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고 30일 네. 연장 그리고 이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 50일까지 기간 연장하는 법안이 2월 국회에 통과되면 네. 그러면 이 법에 그 준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법에 그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이번 특검이 통과가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부칙 조항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특검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부칙 조항이 아, 있으면 그냥 되는 거고요. 아마 틀림없이 그걸 넣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네. 특검을 염두에 둔 개정법 발의 조항이니까. 아, 그래서 곧 이제 이번 특검부터 당연히 통과가 되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네. 통과가 안 되면 기존에 네. 이번 특검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30일 연장 법안 네네.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언제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는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법사, 예, 그렇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이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바른정당이 키죠. 네. 계속해서 권성동 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이. 네, 네, 법사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이 지금 특검 아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선출 네. 위원장단을 위원단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네. 법안소위 통과하고 특히 네. 이제 바른정당에서 동의를 해주면 네. 크게 거기서 이 법사위 자체에서 브레이크를 인위적으로 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사위만 통과되면 본회의 예, 그렇죠. 통과는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결국은 키는 바른정당인 것 같아요. 바른정당이죠. 왜냐하면 3당 정의당까지 저희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당 해봐야 지금 172석이죠, 이게 네. 무소속까지 해서 네. 172석이니까 8석이 꼭 부족하거든요, 보면. 네, 예.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이 180석 아니어도 되는데 네.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이게 3분의 2 돼야 쉽게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특별검사 기간 연장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인사들이 추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진단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이혜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도 명백하게 없는 거죠. 당론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사람들 이심점심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분이 지금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가 하면 되는 거죠. 국회가 하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발의는 돼 있지만 바른정당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권선동 법사위원장 우리 바른정당 출신이고 네. 아마 할 거려? 근데 그분이 딱히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어서 아직도 아 그래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분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데 이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다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바른정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가서 오늘 좀 밖에서 너무나들 궁금해하고 답답해한다 전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안 되니까 원래 오리지널한테 눈이 더 가는 거죠. 오리지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 차별화가 돼서 아 이쪽은 이쪽하고 다르구나 생각하면 구분해서 볼 텐데 저희 개념에는 그 소위 오리지널에 칭하는 그분들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이 아니고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약속하는 거 지키지도 않고 인적 청산 하겠다 그래놓고는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언제 인적 청산을 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 네. 탈당을 하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있죠. 몇 분 있죠. 몇 분 있죠. 그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남아 있으면 황교안이 결국 못 나오고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왜 저러는지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아, 그런 여의도의 여의도 통신. 여의도 참새들 얘기예요. 예.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참새, 참새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각각 들은 이야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아, 이게 황교안 대행이 결국은 출마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는 누군가는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후보가 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 15% 13%에게 잘 보여야지. 15% 먹어야겠다, 내가. 네, 꿀꺽해야 되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15%는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퍼센트 같아요. 15%는 대통령이 못 되시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순실의 재산 환수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원 1,000명의 서명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는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관련 입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박근혜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의를 좀먹는 정경유착, 안정과 평화의 상실, 공정과 상식의 몰락, 성찰과 반성의 부재. 우리 국민은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해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한다고 저절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낡고 부패한 것들에 대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의당이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의 7대 과제와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최순실을 비롯한 최 씨 일가 등이 부정특제로 형성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탄핵 대통령의 부당한 특권을 철폐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정농단과 불법 부정축제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가장법, 여권법, 상훈법 등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애교 참사였던 한일 위안부 협상을 폐기하고 국회의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국회 전시회를 오는 15, 16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와 개성공단 복원, 언론 분야 적폐청산 및 부역자 처벌, 세월호 특조위 활동계제와 활동재개와 선체인양 등에 대한 활동 역시 야3당의 뜻을 함께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청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치권 등 사회각층의 1천인 서명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천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기자회견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3당의 초당적 협력과 공조를 당부드립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적폐청산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은 그릇된 과거와 잘못된 구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단죄에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광장을 밝히고 있는 천만 촛불의 준엄한 명령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벌 개혁과 선거 연령 18살 하향 등 개혁 법안들이 보수 정당들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장에 출연한 유은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김진태 위원장, 소위 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버티고 있는 한 법사위의 이 국정화 금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만 합의하면, 그러니까 이분 한 사람한테 모든 게 걸려 있다는 것도 저는 참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민들의 힘으로 이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네. 국회 법상 네. 이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네. 의장, 그러니까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이제 뭐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네. 여야 합의로 다 해야 되는 여야 거죠? 합의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뭐 법 하나도 통과를 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나 이제 이 고의로 네. 위원장이 네. 회의를 개의하지 않거나 네. 계속 지연시키고 거부하거나 네. 하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의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것을 촉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의 그 찬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가 네. 자기 개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다수가 네. 요구하고 찬성하는 것이라면 네.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죠. 네. 그런데 지금 김진태 의원은 거의 구정교과서 금지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 꼭 필요한 지금 정말 천만 이상의 촛불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개최를 안 하고 회의 소집을 안 하고 막 이런 회의 식으로 자체를 회의 안 하는 자체를 거예요. 소집을 안 하고 지금 그 국민들은 천만 명이나 나는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몰려 나와서 국회 뭐 하는 거냐. 그렇죠. 개혁입법 통과시켜라. 저희도 아주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정말. 야당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네. 그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 딱 붙잡고 그리고 밥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딱 붙잡고 이게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이제 국회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아무 법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국민들의 뭐 100만 명 혹은 네. 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네. 정말 자기 그 신분 확인까지 다 가능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요청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직권 상정인 거죠. 자동 상정되도록.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그 일정 수, 그 이제 100만일지 50만일지 그건 네네. 조금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국민의 100만 명 이상이 네. 요구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네. 국회의장이 이제 직권 상정, 그러니까 자동으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도록 예, 자동 상정 되도록. 자동 상정되도록 예, 예. 국민 직권 상정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위원장이 자기가 반대한다는 혹은 어떤 특정 당이 그렇죠. 정당이 그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거는 매우 그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너무 많죠. 예. 저희가 그래서 정파적 논리에 따라서 예. 예. 필요한 법들을 계속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재벌개혁 입법이라든가 네. 언론개혁 입법이라든가 네.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을 두고 그러니까 네. 상임위와 법사위의 절차를 거치는 거를 기본으로 하지만 네네.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네. 가로막고 있어서 네. 위원장이 회의를 네.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 네. 국민의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네. 자동으로 본회의에 아, 이게 진짜 그, 필요한 될 수 있도록 예. 부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사기를 쳐? 아유, 정병장님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봐. 존바라라고? 예, 존바라요. 벌써 다들 재밌다고 난린데. 아씨, 나만 못 봤잖아. 괜찮아요. 존바라 TV 구독만 해두면 올라올 때마다 알려주거든요. 그래? 어, 완전 짱이네. 뭐 어떻게 하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야, 그건 또 얼마냐? 공짜예요. 와씨, 야 그럼 구독 안 하면 완전히 왜 말하다 마세요. 아 저번에 X이라 그래서 욕 먹었어. 또 했네. 네, 정지혁 병장 만나겠습니다. 자, 정지혁 병장님. 네, 안녕하세요. 은용의 정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저는 우리 정지혁 병장님을 마음속에 스타로 항상 생각하면서 그동안 그야말로 뭐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예 맨날 방송 잘 듣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지혁 병장님은 일상도 그렇게 막 김창호 일병 괴롭히고 그러십니까? 일상에서는 뭐 그러지 않고요. 그러면 뭐 예, 개고기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뭐. 다른 데 뭐 미팅이나 뭐 네. 회사 일로 예. 다른 분들 만나러 가면 예. 조금 실망하시더라고요. 들어오면서부터 뭐 이 자식들 그래서 욕하면서 들어올 줄 알았다고. 아 일상이 실망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네. 역시 그럼 안 그럽니다. 네. 아 예, 실상에서도 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 좀 욕을 해달라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러시는데. 아, 역시. 네, 좀 당황하죠. 네. 우리 저 정병장님의 욕은, 아, 너무 시원해요, 진짜. 네, 뭐, 예, 네, 저희 어머니가, 예. 뭐, 그 요새 참 별별 직업이 많은데, 예. 욕하고 칭찬 듣는 녀석은 너밖에 없다. 아. 뭐,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욕하고 돈 벌어오는 사람은 또 네, 얼마 없죠? 그렇죠. 예. 네. 유영PD님도 좀 한 욕. 아,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정병장님과는 달리 욕 때문에 망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 그 정병장님은 욕 때문에 망한 적은 없잖아요. 예, 아 그래서 좀 사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조금 거부감 드는 욕은 이렇게 빼면서 하거든요. 예, 예, 네네. 예. 아 근데 이제 우리 정병장님이나 이렇게 또 오인용에서 나왔던 욕들을 보면은 남자들 네. 사이에서는 다 이제 뒷골목. 문화에서는 용인이 다 되고 굉장히 그 레알이라고 하죠. 예, 예. 실감이 나는 것이고요. 예.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뭐 다섯 명이 시작해서 5인용이거든요. 예, 예. 남자놈들이었기 때문에 예. 뭐 반지하 작업실에서 이제 패스만 입고 막 야. 여름부터 겨울까지 계속 했었어요. 예예. 예. 이렇게 남자놈들만 있다 보니까 예. 결국은 저희들이 보고 싶은 걸 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 녀석들끼리 하는 식으로 좀 친근감 표현으로 많이 좀 욕을 사용을 했죠. 예. 아니 그 5인용의 멤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아, 5인용 멤버들은 이제 뭐 한 분 빼고는 그 같은 학교 애니메이션과 동기들입니다, 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인연이 별로 없었는데 예. 우연하게 그때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 회사가 되게 많아서 우연히 같은 회사에 한 명 소개해주고 한 명 소개해주고 해서 다섯 명이 딱 모였던 거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예 바로 망해서 저희는 나와서 이제 5인용을 한 거죠. 예예예. 예, 예. 아 네. 망해서 이제 5인용을 하신 거구나. 아 네네. 예예. 예. 김창우 일병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아 김창우 일병도 같은 애니메이션과 친구고요. 예. 그 친구는 이제 애니메이션보다 이제 성우 쪽에 뜻이 있어서 아~ 저희가 이제 예 무료로 좀 우리가 대신 너를 좀 알려주겠다 본명으로 들어간다 이거 본명이거든요 저희가 다 그래서 예예예 예, 예. 예, 좀 부여 먹었죠 뭐. 예 그렇군요. 아 근데 동네가 보니까 뭐 고급진 동네에 사신 분들 같진 않아요. 그 쓰는 욕들을 보면은 이게 뒷골목이 있는 그렇죠. 예 B급 문화가 있는 예 어느 동네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만 이제 서울 반포 쪽이었고요. 어 그래요? 친구들
네네. 거기서 뭐 제일 못 사는 집입니다. 아, 그래요? 남은 친구들은 뭐 다 뭐 경기도도 있고, 뭐. 예. 안양도 있고, 예. 다 아. 있다가 이제 학교에서 만났죠. 네. 아이고, 놀랍네요. 이 강남에 그 부촌 쪽에 사셨다. 아닙니다. 예전에 그 재개발 전부터 사셔서. 그 이후에 이제 나왔죠. 아, 그 요괴는, 어, 한과 또, 어, 이런 뭔가의 그 응어리들이 막 서려 있어서, 아, 이 우리 정지혁 경장님은 분명히 무슨 강북구, 도봉구, 아, 뭐 그 동네를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고. 네, 아예 아닙니다. 예,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아주 재밌어요. 유머감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예, 또 밑바닥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하여튼, 아유, 저 수습이 잘 안 되네요. 네, 아, 어쨌든 뭐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 저는 어, 중년 탐정 김정일은 아, 아 이건 진짜 우울할 때마다 항상 어, 골라서 어, 항상 봤던 예, 예. 작품이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존바라 TV하고 이렇게 론칭이 되셨어요? 아, 이 존바라 TV 같은 경우는 그 부대표님이 저희 예. 학교 선배님입니다. 아~ 형님, 예, 형님이신데 예. 뭐 이분이 이제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좀 한 십몇 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예, 거기서 난 수익으로, 그, 대표님을 이제 꼬셔서, 아, 이제 웹 애니메이션이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료 서비스 할 때 인지도가 많이 좋았는데, 예. 사업적인 이제 전망이 없어서 다들 좀 게임회사나 이런 데로 빠져갔다. 아. 그래서, 예, 운용 후배들을, 그러니까 우연히 다른 애니메이션 이제 더빙하고 뭐 하다가 만나뵙게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이제 끝나고 나누더니 이제 관심을 보이셔서 예.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했더니 대표님이 또 애니메이션을 워낙 좀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유아용이나 네. 레이저 방송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화책이 좀 망하고 나서 웹툰으로 부활한 것처럼 예. 애니메이션도 좀 웹애니에서 성인 취향으로 이제 좀 다뤄보면 네.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또 마침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뭐 저희 존바라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홍수그럭부 형님이나 뭐 예. 닮은전설의 이기태님이나 뭐 후레쉬님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예. 그럼 이렇게 예, 모아서 팔을 짜주면 좀 재밌게 예전처럼 뭐 운영을 막 연재하고 할 때처럼 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예. 어떤 예. 그 어, 대규모 어, 뭐 컨텐츠 회사 어, 재벌급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휩쓸리지 네네. 않고 어, 중소기업 아닙니까? 이런 작은 네, 그런 그렇죠. 어, 회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또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이렇게 네. 확대 또 확장 또 번영하게끔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정지혁 병장님. 거기서는 그럼 직함이 뭐예요? 네. 저희는 이제 따로 이제 작가 뭐 감독해서 자기 작품들 연재를 하는 거고요. 종전화 TV에는 다른 이제 회사분들이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홍보해주시고 뭐 예. 알려주시고 저희는 이제 공동으로 작품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예. 뭐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공짜였거든요. 예. 인터넷 세상이 사실 뭐 지금도 무료로 이제 홍보를 하고 뭐 일을 하고 계시지만 팟캐스트도 저희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막 밤새서 만들어서 무료로 올리면 예. 사람들이 이제 보고 값어치를 공짜로 생각을 했거든요. 인터넷 팟캐스트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돈을 버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아.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영업도 저희가 작가들인데 사업도 저희가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희 꿈은 누군가 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제공해주고 아. 애니메이션만 생각하고 만들고 싶다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예. 그거를 어렵게나마 좀 도와주시니까 저희 작가들이 이제 뭐 좀 신나서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 참 부끄럽습니다. 이,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참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컨텐츠 제작자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주시고도 아무런 반대급 부가 없이 살아오셨다니까 아, 너무나 큰. 네, 네, 아닙니다. 아이고. 저야말로 김영훈 PD님 같은 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매일 풀어서 컨텐츠로 공짜로 아이고. 만들어주시니까 저희같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아이고, 저. 감사하고요, 네. 네 저는 광고라는 인컴이 있는데, 그때들은 너무나 우울하잖아요. 아, 아닙니다. 저희도 뭐,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긴 했어요. 은영 자체는 인지도가 좀 많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저희는 뭐 캐릭터 상품 이런 게 워낙 시장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이제 돈을 못 벌었지만. 예. 홍보물이나 뮤직비디오나 예. 뭐,
예, 이런 컨텐츠들을 좀 외주 제작하면서 그래도 뭐 그냥 먹고 살만은 하게 풀칠할 정도는 벌긴 했거든요. 근데 아예 다른 분들은 인지도가 예. 없으신 분들을 이렇게 그냥 낙향하시거나 아니면 예. 다른 일로 뭐 웹툰이나 아니면 게임 쪽으로 많이 포기를 많이 하셨죠. 예. 네. 아니 우리 저 정지혁 병장님 저한테는 스타신데 좀 사생활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아 어디 자제분도 있으시고. 아들이 이제 3학년 됐습니다. 아이고 벌써. 아이고 네네. 그렇군요. 아내분은 어떻게 저 캐릭터상의 정지혁 병장과 남편 정지혁의 네네. 차이를 많이 느끼나요? 아니면은 이건 완전히 싱크로율 100%다라고 얘기합니까? 아 너무 이제 조금 뭐 재미없다. 예. 작품을 먼저 접해서 예. 좀 이제 익사이팅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예. 이거는 뭐 매일 뭐 밤새고 작업만 하고 있고 예. 뭐 콘텐츠에서 이렇게 거친 놈으로 보이니까 예. 평상시에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너무 재미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아 그렇구나. 팬으로 또 스타로 만나셨군요. 네네. 저희 작품 먼저 좋아해 주시던 아. 분이 이제 네, 뭐, 예. 만나게 돼서 예. 네. 우리 김창우 일병도 지금 존바라 TV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김창우 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존바라 TV에서 녹음하는 작품들을 총괄 프로듀싱하는 녹음 프로듀싱 아. 예, 성우 감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저희 그 작품들을 영상을 만들면 그 친구가 이제 성우들을 캐스팅해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영상에 입혀서 이제 완성하는. 네, 그런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5인용의 그 핵심들이 다 존바라 TV에 있군요. 존바라 TV에서 아, 네. 지금 어떤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존바라 TV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라광 김봉구라고. 아, 오라광 김봉구. 네. 제목을 못 짓는다고 팬들이 계속 욕을 하는데. 예. 그 가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뭐 박 대통령도 이제 슬쩍 나오고 하는데 이제 게임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아. 그 한국에서 이제 게임을 숨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외계인이 뭐 아니면 몬스터가 쳐들어오면서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캐릭터로 변해서 싸우는 그런 설정이에요. 아. 근데 한국은 게임 규제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물어서 외국 능력자한테 기대해야 되는 뭐 이런 풍자극이죠. 예. 네. 아이고 이 사실 병맛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병맛의 문화도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보편화돼 있던데요. 뭐 서구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예예. 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좀 상당히 좀 엄숙주의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서. 존바라 TV 광고도 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실은. 예, 예. 혼났다고 사장님한테 제가 들어서 예,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예. 자, 그렇지만 우리 만드시는 분들의 영혼은 이렇게 막습니다. 여러분, 존바라 TV 많이 찾아주시고, 존바라 TV를 네. 유튜브에서 구독. 네, 네. 존바라 TV 검색하시면 되고요. 예. 구독까지 해주셔야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존바라 TV도 예, 투자를 또 받으셔야 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대표님 돈으로 나가서 야업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제 계속 해가려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김영민 브리핑 너무 재밌게 들으시고. 예.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공무상권 위협하는 김어준 총수님 좀 물리치시고. 아이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망타진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뭐 재밌는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작업하면서 예. 맨날 듣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정지혁 병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망하지 마시고, 그 쾌활한 웃음, 또 쾌활한 욕, 앞으로 계속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애청자분이 움직이는 놈이 예. 범인이야. 이거 한마디 좀 해달라고. 예.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움직일 새끼가 더 범이냐! 야, 김영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혁 병장님.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 떨떨 뭉친 판촉물 회사, 네, 피알, 네, 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피! 피알하기 위한 알!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 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내 PR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내 PR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 목요일은 문님과 안님이 나오시는 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테션 모드에서 탄핵 심판 모드로 급 변치만 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지요? 급 변심하는 거 말입니다. 변심하는 대통령, 국민은 원치 않습니다. 국민은 지금 진심을 품은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 이름조차 진심을 붙였던 진심, 안 인사드립니다. 안 대표님, 지금은 탄핵운동에 열을 올릴 때지요. 발걸이 잡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 대표님이 선두에 서시는데 빛도 안 나게 제가 왜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 누가 하느냐가 뭐가 중요하지요? 안 대표님,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지금은 뜻을 모을 때가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할 말입니다. 혁신해서 새정치하자고 할 때 문 대표님은 뭐 하셨죠?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혁신위원장 맡아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셨죠? 또 혁신은 다 받겠다 이랬을 때도 시큰둥하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으셔서야 문 대표님이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근본적인 혁신이지요. 본질적인 것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자잘한 거 가지고. 호호호호호호. 아니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시지요. 저보고 구태 인사니 즉각 사퇴하라. 왜 이런 말을 못했습니까? 그걸 제 입으로 꼭 이야기해야 아시겠습니까? 자자, 이 두 분의 간극은 좀처럼 좁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또 단일화란 말이야? 어? 나만 양보하는 단일화? 지긋지긋하다고! 아니 뭐 단일화 하나 안 하나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압승 구도더만요. 이 독버섯 같은 친문 패권주의가 국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안 대표님, 저를 씹는다고 이 지지율이 올라가셨습니까? 자신의 장점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잠자코 계세요. 제 장점이 뭡니까? 부동의 지지율 1위, 문재인보다 낫다, 이겁니다. 이런 훌륭한 장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문 대표님을 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장점을 알릴 기회 왜 박탈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좀 말이 되는 소리로 비판해야지 어린애들 물가에서 돌 던지듯이 하면은. 지금 어린애 비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억지를 부리시는 걸 보면 마치 나이롱 환자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 지금 나이롱 환자 비하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남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도 않고 흠만 잡는 거, 이거는 흡사 피부관리사가 모공을 찾는 것 같은. 지금 피부관리사 비하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니, 씨발로마, 어? 너희 새끼 1대1로 현피틀까, 어? 이 개새끼야, 나는 특전사야. 땅개 비하 발언하시는 겁니까? 저 땅개 출신인데, 자자 이제 그만하시고. 아님, 그 손학규 의장과 합당하셨는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흥행대책 뭐 없을까요? 흥행을 위해서는 역시 인기가수의 축하무대가 필수지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산울림을 부를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아이 가사부터가 벌써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반스만 입고 나와서 손학규 의장과 격투기를 벌이는 것입니다. 2030 세대가 다 몰려올 것입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 에이 그러면 젊으신 안님이 더 유리하겠죠. 아 그러면은 안 되겠군요. 그러면은 손학규 의장과 썰전을 하는 겁니다. 결론 날 때까지. 김구라 씨는 얼마 주면 오는지 아십니까? 에이, 체육관에서 할 텐데 많은 사람 모아놓고 토크쇼를 한다? 그거 울려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무리죠. 시새끼야! 그럼 어쩌라고! 아이고, 화를 내시면. 알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새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 당명이 바뀐 것은 2012년 2월 한나라당에서 현재의 당명으로 바뀐 이후 5년 만인데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들어간 당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자유당이 있었고요. 노태우 정부 때 창당된 이 당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당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정답. 네, 문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자유민주당. 하, 그건 일본의 자민당이죠. 아니었습니다. 아님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합류 안 한 거 몰랐습니까? 잘 아시는군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자유자 들어간다고 했지요. 자유부인당.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이름으로 자주 독립의 나라를,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의 나라를, 노무현의 이름으로 형법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를 몰아낸 일대 사건,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 앤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 앤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 M.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 M.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 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 그동안은 탄핵 정국 속에서 아웃 오브 안중이었는데 요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늦추어질 수도 있다. 이런 소문과 함께 새누리당의 동태가 예의주시되고 있는 형국이죠? 탄핵 심판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그 어떤 그 위기감에서 지금 어찌 보면 최후의 어떤 준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 뭐 이른바 이런 저 박근혜 사수를 위한 옹의를 위한 집회도 이제 격화되고 있고 거기에 사실은 편승을 해서 새누리당도 그간에 이제 꾹 눌러왔던 어떤 색깔론 본능 뭐 본색 지금 이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 색깔론을 먹고 사는 불사조 이인재 전 의원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세력들이 내걸고 있는 구호를 살펴봐야 하는데 자본주의 아웃, 사회주의가 답이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런 깃발이 나붙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사회주의, 아마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런 깃발이 나붙긴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런 깃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본인은 위기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당의 제일 유력 후보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위협한다. 광장의 저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자는 것 아닌가? 우리 새누리당이 싸워주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사실은 그 탄핵 반대 집회 그동안은 김진태 의원 홀로 아주 외롭게 그걸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속속들이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지금 결합을 하고 있고요. 김진태에 이어서 김문수 전 지사, 이인재 전 의원, 그리고 조원진, 윤상현 이런 아주 친박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의 이제 모습을 속속 드러내고 있고요. 예.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수사를 이제 견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의자 인권보호 문제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과잉 수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은 탄핵 소추가 가기 전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냈던 타협안이 4월에 사퇴를 선언을 하고 6월에 대선을 한다. 지금 이거였는데 지금 또 똑같은 얘기를 새누리당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정치권 대타협으로 탄핵 정국을 끝내야 한다. 이미 제안했던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야당이 거부했지만 이제라도 냉정함을 되찾고 정치권 대타협을 통해 국민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디 지금 국민들이 가정을 내팽개쳤습니까? 지금 그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말에 그 휴식 시간을 쪼개가면서 광화문에 나가고 지금 그렇게 투쟁을 해왔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은 탄핵 심판이 뭐 2월에 탄핵 심판 선고가 무산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것이고요. 예. 그런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대선이 치러져야 되고 그러면 새누리당이나 이쪽은 아예 지금 승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어떻게 좀 반전의 기회라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어떤 노림수 이런 것들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색깔론과 함께 예. 뭐 4월 사퇴, 6월 퇴진 이런 정치적 해결책
타협책까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 그렇게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저기 장례식이 돼서야 임종을 한 뒤에야 뉴스가 될 인물이 바로 이인재 씨 아닙니까? 아, 살아서 또 뉴스를 만들어내는군요. 역시 불사조입니다. 뭐 그렇죠. 불사조가 사는 법이죠. 네. 예. 황교안의 출마, 탄핵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나요? 예, 원유철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상당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예. 그 진행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황 총리 출마 반대 여론이 상당한데 예. 그래도 출마를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어떻게 했냐면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서 결론이 날 문제다. 어떻게 탄핵이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예. 예. 진행자가 그렇다면 탄핵이 뭐 기각이 되면 황 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냐 더 이제 캐물어 보니까 예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읽히냐면요. 어쨌든 탄핵이 기각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컴백을 하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풀리면 어쨌든 연말까지 이제 시간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총리를 인선을 해서 황교안 총리 어떤 대행에서 그 족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요. 그때부터 황교안 총리는 이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대선 주자로서 뛴 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여권에서 유일한 두 자릿수 지지 대선 주자인 황교안 총리를 대선 후보로 여권의 예. 대표 선수로 내세우려는 그런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유철 본인도 출마하겠다 이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원유철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엊그저께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새누리당의 경선은 원유철과 황 총리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청와대 쪽에서 지금 특검 쪽에서 합의를 깼다. 대면 조사 일정을 공개를 안 하기로 했는데 어제 SBS가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뒤에서. 네, 그건 사실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예.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청와대와 특검이 약속을 했던 것은 이제 다 조율이 되고 확정이 되면 공동 발표하자 이거였지. 뭐 비밀을 엄수하자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공개될 거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일정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게 박 대통령한테 불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신의를 저버렸다는 식으로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은 대면 조사를 원치 않았는데 지금까지 내뱉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예. 본인이 뭐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말을 정규재 TV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을 끄는 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예. 특검 수사가 지금 2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종료가 되고 특검의 조사를 안 받는 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유리한 거니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특검 대면 조사를 좀 피해보려는 것이고 뭐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만 결정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네들한테 승산이 있다. 박근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아주 눈에 뻔히 보이는 얕은 꼼수를 가지고 예. 모든 지금 지연 전술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등등등 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제 황교안을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먹는다. 지금 이런 아주 그냥 맹랑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상 자체가 무산되도록 지금 야당이나 또 시민들이나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역대급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전대미문일 겁니다. 피의자가 갑질하는 경우를 보셨어요?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것 같고요. 그것도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예.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예. 자,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권위나 국민들 수준에서 이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상식 뭐 이런 걸 다 지금 던져버리고 인간 박근혜가 본능적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콩밥 먹지 않겠다고 형벌 좀 줄여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참 떠날 때까지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 이제 총력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건가요? 촛불 집회 열심히 나오겠다. 뭐 이 정도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일단 지금 방금 전에 야3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추미애,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세 명이서 국회에서 만나서 탄핵과 특검 정국에 대해서 이제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고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는데 어떤 이제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예, 그리고 탄핵 심판을 지연 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빨리 내려라 이제 촉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광화문 집회, 촛불 집회 결합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내일 대정부 질문이 또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충분히 압박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전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이죠. 김고문께서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요. 새누리당에 있을 때 이번 대선에 안 나오겠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같고요.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남경필 두 주자가 있음에도 별로 뜨지 않으니까 김무성 네가 나와라 이런 요구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그걸 이제 요청을 했고 당을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을 좀 해라. 불출마 선언하는 것도 희생이었는데 당을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이제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김무성 의원이 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자기는 이제 그럴 뜻이 없다, 번복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뭐 지역구 어르신들 갔던데 그 분들이 올라오셔서 당사에서 이제 피켓도 들고 김무성 고문의 뭐 불출마 번복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피켓도 들고 그랬는데 예. 저희는 어쨌든 그 뜻을 번복하지 않겠다. 오랜만에 좀 대인의 이제 풍모를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 정당에 참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출마를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큰 고민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한번 정치에 큰 결단을 내려서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걸 번복해 다시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참 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제 마음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다시 불출마를 번복해서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총리 어떤 차출론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대선 전에 뛰어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바른정당이 이번 대선에 어떻게 임해야 할 거냐. 두 가지 지금 그 기조가 있거든요. 예. 한쪽은 명분 있는 싸움을 하자. 지더라도 우리가 깨끗한 보수, 개혁적 보수를 얘기했으니까 예. 우리가 독자 후보를 내서 그렇게 가자. 남경필 후보의 생각이고요. 유승민 의원은 그래도 우리가 보수단일화를 해서 연대를 해야 한다. 조금 더 힘을 더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각자의 길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김무성 전 의원은
본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박 친문 안 된다. 뭐 그 맥과 이제 마찬가지로 연대를 해야 한다. 보수 단일화를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연대는 당연히 해야 한다. 대선을 포기하고 야당할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런 노력이 필요치 않겠지만 절대 이 정권을 국민이 우려하는 정치 세력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연대를 해서 공동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박, 친문, 패권 세력에게 이른바 극단적인 세력에게 정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연대를 해야 한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명분 있는 패배를 보다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이겨보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아직 정세 판단이 좀 안 되신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 부분도 참 그렇습니다. 예. 뭐 엊그제 저 더정치 공개 방송을 했는데 예. 이철희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사실은 바른정당 이번에 뭘 해도 안 된다. 그리고 그전에 여러 번 우리 당이 져봤는데 당장 이 당면한 선거에서 이길 것만 생각하면 정말 판판이 지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 어떻게 이길까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엔 지더라도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른정당에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네. 예, 김무성 의원한테도 좀 들어야 할 얘기인 거죠. 김무성 의원도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번엔 정말 명분이 끼치더라도 그러면 다음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보수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정말로 바른정당의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로 처절하게 반성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번에는 정권을 안 잡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예. 어쨌든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무성 무대. 네. 아이 그래요. 이철희 의원은 입당한 지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뭐 예전 선거에서 접와서 한다 우리가. 과거부터 그 당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 이철희 의원은 거의 있었죠. 저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원내대표실 당직자로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뭐 열린우리당 때 판판이 깨질 때 그걸 다 예, 느껴본 건 사실이죠. 예. 예. 그러네요, 보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규 네. 기자님과 함께 정치 한 건에서 함께 했는데 김 기자님, 뭐 기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결에 네. 지금 대표이사 선거 네. 언제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논란도 일고 그래서 네. 이번 결과에 한결에 밖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 뭐 지금 판세를 설명해 주실 건 없는데 뭐 대략 강자 약자가 확연히 구별됩니까? 아, 지금 저희는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예,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거의 뭐 나라가 망한 지금 상황이어서 예예예 그 지금 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고 기사 이제 열심히 쓰고 있어서 네 어떻게 지금 판세가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나라는 굉장히 기울었지만 그래도 한결레가 정신을 차려야 바짝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좋은 분이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뭐, 듭니다. 많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외부에서 많은 지금 관심을 보여주셔서 예. 오히려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이 또 있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진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 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만나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매주마다 광장을 가득 메워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게... 정말 고생 없습니다. 근데 예. 너무 죄송한 게 이렇게 상황이 빨리 안 끝나니까 거기다 2월 탄핵이 지금 안 될 것처럼 나오니까 다들 지금 열받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난리가 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믿었던 헌재, 뭐 헌재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2월 안 탄핵은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저것 알아보고 대응하고 촉구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그동안 그 퇴진행동에 이제 매주마다 계획을 밝히고 이번 주 토요일 집회 기조를 밝히고 이런 기자 간담회를 예. 항상 실내에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일 합니다. 내일 목요일 10시 기자 간담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엄동선이라는 장 야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저희들의 각오를 2월 안에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각오를 밝히고 그걸로 당분간 올인하겠다, 총집중하겠다. 심지어는 대선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이는 야당에게도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호소하고 경고를 보냈잖아요. 대선보다 탄핵이다. 대선보다 퇴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불태전의 각오 같은 거 물러설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내일 10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도 하기로 했습니다. 야외 기자간담회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저는 사실 우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께 놀라는 게 뭐냐면요. 아니 어떻게 그 집회 인원수를 예측하고 그 사전 준비를 하시는지 이 딱 네. 보면 나옵니까? 아 그럼요.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온오프라인에서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설날 전에 1월 21일 날 마지막 집회했을 때는 예. 그래도 설 전에 한번 모여놓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1월 7일 날 세월호 참사 천일이니까 많이 오셨고 예. 1월 14일 날 약간 쉬었다 가자라는 분위기 그리고 되게 그날 추웠잖아요. 영하 15도 예. 가까이. 예. 그리고 설 전에 저놈들이 이상한 짓 못하게 최대한 모이자 해서 1월 20일 날 많이 모였고 그러다가 이제 정규재랑 뭐 인터뷰도 했고 별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예. 그리고 설 기간에 민심이 이제 돌고 그러면서 2월 4일 날은 분명히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1월 21일보다는 더 많이 모이실 거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국 한 43만 명 가까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광화문광장이라든지 교보사거리까지 꽉 찼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늘어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담하는데 2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 집회는 2월 4일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의 댓글들만 봐도 예. 이제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는 거죠. 앞부분에 쭉 참여하다가 국회에서 탄핵 가결된 이후에는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예. 이번 주는 무조건 나가자 이런 댓글들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도 호소 드렸지만은 야당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 퇴진도 안 하고 탄핵도 안 됐는데 주로 대선 준비에 몰두하고 자기 지지자끼리 좀 싸우기도 하고 불성사납게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잖아요. 범국민적인 우려. 예. 대선보다 탄핵, 대선보다 퇴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호소가 이제 소통을 해주신 거죠. 문재인 대표님도 가자. 이번 토요일 날 다시 촛불을 높이 드려야 된다. 비상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예. 추미애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추미애 대표님, 박지원 대표님, 그리고 심상정 대표님, 우리 야3당 대표들도 탄핵 집중,
그리고 2월 안에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 연장해야 된다로 방금 저기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과 입장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정확히 저희들이 당부하고 호소드린 대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촛불 민심 이미 대단합니다. 야당이 대선 준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상황상 그쪽이 너무 경도돼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촛불 민심이 지금 큰일 났다. 2월 탄핵이 지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럼 3월 달로 가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여론이 확 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들도 다 잡아서 야당들이 다시 이번 토요일 날은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의 총 직결을 호소하고 있고 제 퇴진 행동도 계속 이번 토요일은 다 모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예. 시민들도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사실 시민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먼저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죠. 예. 저희한테도 계속 연락하셔가지고 다른 의제들은 좀 뒤로 미뤄라. 특검 연장 2월 탄핵으로만 총집중하자 해서 이번에 집회 내용은 그렇게 짜고 있고요. 예. 그 행진도요. 예전에는 청와대 방면도 가고 총리실 공간도 헌재 방에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눠서 갔잖아요. 예. 또는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면서 재벌 대기업 사옥 쪽으로까지 네 방향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아예 화끈하게 청와대 쪽으로 쭉 갔다가요. 어쨌든 온융이 지금 박근혜 정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청와대를 갔다가 그 수십만 인파가 그대로 헌재까지 다 가는 겁니다. 아예. 박근혜 즉각 퇴진해라. 헌재는 빨리 탄핵해라. 이렇게 엄동설한 내일 제가 기자 간다면 헌재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예. 아예 행진도 반반으로 나누면 예. 상대적으로 덜와 보이잖아요. 아니다. 수십만이 그대로 헌재로 가버리자는 겁니다. 예. 다만 청와대 찍고 가자 이렇게. 그래서 시민들의 요청대로 시민들의 불안함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반영하여 청와대로 헌재로 총집중해서 광화문으로 다 모이고 행진도 그쪽으로 하자. 예.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보면 2월 11일은 분명 50만 명도 넘게 많이들 모이실 거다. 이렇게 감히 전망해 봅니다. 예, 그래요. 한동안 좀 주춤했고 또 이런 와중에 저쪽은 돈을 뿌려가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3만도 안 넘을 것 같은데 130만이 모였다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쳐도 유분수죠. 예. 그러니까 많이 모여봐야 한 4, 5만 명쯤 되실 거예요. 예, 근데 예. 그것도 많이 모인 거죠. 우리가 어쨌든 박근혜 씨의 탄핵 반대를 바라는 사람도 있구나. 저 정도 그렇게 우리 인정하면 되잖아요. 예. 다만 그 사람들은 뭐 돈을 뿌렸다는 의혹, 예. 또 관변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 거기에다가 무슨 대형 교회가 일부 개입했다는 의혹, 이런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심지어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요. 무슨 예. 촛불 집회 배후에 뭐 북한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1월 7일 날 뭐 도심에서 50대의 전경버스가 불탔는데 언론 보도를 안 한다든지 정말 이건 정신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세력과 정말 상식과 민주주의와 그 세상이 정말 좋아지길 바라는 90% 안팎의 여론의 지지를 받는 우리 국민들의 그 촛불 집회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예.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자꾸 촛불 vs 맞불, 촛불 대 태극기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거기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를 비호하는 일종의 맹신도 집단이네. 다름없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태극기를 국가의 상징으로 그렇게 범죄자를 비호하는데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지탄해야지 그걸 태극기 집회라고 부추기면 되겠습니까?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만 집회 자유는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뭐 저쪽도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봐주기에는 돈이 오갔다는 점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런 점들은 당연히 범죄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동원해 집회 동원하는 여론 조작이 범죄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그게 세금이 동원됐다거나 예. 아니면 그런 정책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관변단체들이 동원됐다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알바처럼 참가한 건 현행 법규에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되는 반사회적 범죄지만은 처벌 법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정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님 등이 그런 돈으로 집회에 동원하는 것은 여론조작 범죄, 민주주의 파괴 범죄니까 처벌하는 조항을 국회에 개정을 냈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집회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고요. 불관용 세력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사회 다양성에 의해서 톨레랑스를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세력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으로 인정해주지만 이 사람들은 나머지 95%의 국민을 95%에서 99%로 되는 국민을 정북 세력으로 모는 불관용 세력이기 때문에 예. 그들의 표현의 자유는 사실 인정이 안 되는 거지만 예. 다만 그래도 그중에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거든 나는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있으니까 예. 그냥 조용히 집회하시라는 거예요. 왜 근데 광화문 쪽으로 와가지고 시민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무슨 북한의 배우라고 모독을 하고 무슨 전경버스를 50대를 불태웠다 거짓말을 짓거리냐는 거죠. 그건 그 자체로 범죄행위고 있을 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참. 근데 안 처장님 기습적인 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 탄핵이 기각으로 나온다. 이건 뭐 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가능성일 텐데.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 지금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가능성에다 우려가 돌고 있는 것 봤는데요. 예. 그럴 리는 없겠죠. 다만 그런 가능성이 1%라도 5%라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고 박근혜 씨가 임명한 2명의 재판관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로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 예. 이미 다른 나라 같았으면 작년 11월, 12월에 그만뒀을 사람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어쨌든 헌재가 2월 말 안에 탄핵 가결을 안 한 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 애를 먹이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심하러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두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실 아무리 보수적이고 좀 수구적인 재판관이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인의 직무 윤리가 있다면 탄핵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또 100% 탄핵이 돼야지 완벽한 탄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한 줌도 안 되는 박근혜 범죄 비호 세력들이 또 반성의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탄핵은 가결해도 한 명이라도 반대견을 내면 그거 가지고 계속 또 끈덕지게 물고 늘어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탄핵은 분명히 가결되겠지만 방심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1% 5%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도 100% 가결돼야 된다. 최소한의 예를 들면 현재 있는 박근혜 씨가 임명한 재판관들까지도 좀 극단적인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던 재판관들까지도 탄핵을 가결했다면 예.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까지 가결했냐라고 역사의 평가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박근혜 범죄 비호 세력들도 반성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코가 납작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0% 탄핵 가결을 외쳐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압도적으로 광화문에 모여주셔야 되고 온오프라인에서 여론을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광장에 모여야 하고 더 맞습니다. 열심히 촛불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만 이어서 하면요. 예. 그래서 오늘 야3당 대표님들 그런 결의 말씀도 있었고 발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원들 지지자들도 많이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런 뭐 대선 준비에 조금 열중할 수 있는 거죠. 후보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 예. 자체를 우리가 반대했거나 문제 삼았던 건 아니고 거기에 혹시 너무 경도되거나 아니면 탄핵이나 퇴진이 다 됐다고 예. 너무 방심했다거나 아니면 또는 본인들끼리 막 이렇게 욕하고 경쟁하고 그러는 과정이 아직 탄핵이나 퇴진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모양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당부들이 호소를 드렸던 거예요. 예. 그런 점들 또 수용해 주셔서 예. 대승적으로 고맙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정말 범야권 진보 세력들뿐만 아니라 예. 보통 우리 집회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혁명의 특징은 가족 혁명이고 친구 혁명이다. 아직도 주변에 보면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 중에 보면 마음은 있는데 안 나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보면 그런 글도 많이 나와요. 나는 사실 응원만 하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엔 꼭 가겠다.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으니까 예. 같이 많이들 모시고 나오십시오. 이제 사실 2월 11일, 2월 18일, 2월 25일 그리고 3월 초 이렇게 한 네 번에 다섯 번 정도 하면 역사가 정말 뒤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승리는 눈앞에 있겠지만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떤 승리가 되냐면 압도적이고 완벽한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예. 예. 아 근데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요. 만약에 예. 기각이 됐을 경우에 플랜 B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어요. 우리 김용민 예. PD님이나 우리
브리핑 독자나 청취자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상상을 예. 못 해봤는데 만약에 기각되면 예. 개헌 논의에서 첫 번째 헌재 폐지가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역사 속에 헌재는 없어져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방법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청와대를 둘러싸자. 예. 10만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둘러싸자. 루마니아도 열심히 하던데 우린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일종의 지금보다 더 격렬하고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국민 봉기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리고 지금처럼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겠지만 예. 수만 명 수십만의 국민들이 울분이 차서 지금보다 더 격렬한 항의를 전개할 수 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사회가 큰 고통에 빠진다면 그건 전부 다 헌재와 박근혜 책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역사와 사회와 국내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물러나거나 헌재가 2월 안에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 예.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 또 호소 정말 당부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화원에 와서 피눈물 흘릴까요? 저는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예. 사실 이런 간절하고 애가 닳는 마음을 가져야 기각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촛불로서 이 탄핵 국면을 만들어 왔고 또 특검 수사 또 헌재의 그 집요한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한 추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 촛불의 예, 기조를 살리는 것만이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권력층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광화문을 꽉꽉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아마도 헌법재판관들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번 주 토요일 저희도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나오신다고 지금 벌써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2월 11일 집회는 이제 집회 중심과 행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집회 행진 외에도 하고 싶은 말씀 엄청 많잖아요. 자유발언도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2월 18일은 아예 1시부터 사전 행사로 장충체육관을 아예 빌려놨습니다. 퇴진행동에서요. 예. 예, 예. 우리나라 사회운동, 우리나라 국민 집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오. 장충체육관 전체를 빌려서 1시부터 시민 대토론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퇴진 행동이나 퇴진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박근혜가 퇴진된 다음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정말 지금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우리 모두 모여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장충체육관 시민 대토론회. 어차피 이제 본 집회는 보통 5시 안팎이 시작하잖아요. 예. 네, 2월 18일 1시부터는 장충체육관으로 먼저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퇴진 행동 홈페이지라든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아니면 뭐 포털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전에 신청도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수천 수만 명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오시는지 준비를 해야 돼서 사전 신청을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애가 타는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의거해서 예. 대토론을 준비해놨다. 예. 그래서 2월 11일, 2월 18일 집회 2월 18일은 1시부터 장충체육관 대토론회 정말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이 꽃길을 걷게 만드는 예.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일면 본 집회는 5시부터지만은 사전에 가고 싶다는 분들은 우리 재벌 구속 투기를 중심으로 1박 2일 또 행진이라도 이런 걸 준비해놨어요. 예. 이재용 아직 구속영장 재청구 안 됐잖아요. 예, 그런 예.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같이 또 다종다양한 사전 행사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벌체제 청산이라든 이재용 구속을 바라는 분들은 또 조금 먼저 나와서 예. 같이 다니면 되고요. 본 집회는 2월 탄핵 특검 연장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길어지니까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체제 헌법 체제 아래에서 혁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감수하고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예. 아이고, 참. 하여간. 아니, 만약에 제가 어제 MBC 사장, 지금 또 오용 사장 강행하려고 하잖아요. 예, MBC 예. 수구 세력들이. 예. 거기 언론노조랑 저랑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근대 혁명이었으면. 예. 뭐 청와대고 박근혜고 안강환이고 그 고용주고 벌써 시민들이 다
쳐들어가서 예. 강제로 끌어내려가지고 광화문에 석고대죄 시켰을 것이다. 예. 그러나 지금 어쨌든 현대민주사회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노는 근대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명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심정과 분노는 비슷합니다. 다만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선량한 시민들 중에도 다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지혜나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에 의거한 거니까 좀 답답하셔도 이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조금만 대신에 조금 고생 더하고 발품 더 팔면 더 완벽한 승리가 온다. 그리고 이렇게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요. 반격이나. 그러니까 그런 빌미나 반격의 계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봉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점까지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해서 정말 완벽한 승리를 가자. 다시 한번 저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이미 시작됐고 곧 완벽한 승리가 다가온다. 그러나 그냥 올리지 않는다. 2월 11일, 18일, 25일, 3월 초 그리고 평상시에도 온오프라인에서 정말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나서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처장님 힘내시고 또 예. 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민 브리핑 여러분 고맙습니다. 퇴진행동 그리고 뭐 온오프라인 모금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시민들의 모금으로 100% 저희는 아주 투명하게 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로부터 부당한 돈 한 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회계도 다 공개하고 있고요. 예.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도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힘 모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돈 주기는 커녕 시민들 오면 모금하고 가시죠. 돈을 뺐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예, 예.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자, 예. 여러분들, 광장에 또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락수가 네 락수냐? 예, 산신령님. 이 알콜솜도 네 알콜솜이냐? 네. 그럼 이 탈취제도? 네, 다 제 거예요. 에이, 잠깐만, 뭘 그렇게 많이 쓰냐? 에이, 이 정도는 써야 안전하죠.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고 라우.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 아는 것이나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단어 하나 고를 때도 조심스럽지만 잘 모르는 것과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되려 거침없이 말한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이미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네. 부산에 있는 어떤 청취자분이신데, 마을 문고를 만드는데, 마을 문고에 어떤 책을 모을까 했는데,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그동안 추천해 주신 책들, 그 책들로 구입하기로 해서 저한테 그 책 리스트를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리스트를 그때그때 모으지 않고, 저희가 그 예고, 안내 여기다가 올렸는데, 거기서 정선태 검색하고, 그 리스트를 만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 이렇게 좋은 책들을 날마다 소개를 해 주시니까, 이 리스트를 모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워낙 작년 8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상당 분량이 됐을 텐데, 벌써 하루에 한 권씩 치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6개월 가까이 되는데, 6개월 곱하기 20이라면은 120권은 지금 현재 넘게 소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예. 교수님은 몇 권 책을 읽으셨습니까? 그거 물으시면 결례죠. 아, 그렇습니까? 안 읽은 게 너무 많아서.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시국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예. 다른 방향에 다른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상황이 좀 빨리 종료가 되고 새로운 그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은 더 깊이 있는 책들, 더 다양한 책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정선태 교수님은 또 문학 평론가시고 그래서 소설 분야 좋은 문학 작품 소개하고 싶으신 게 많은데 이게 네. 참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책을 소개 못하셔서 답답한 마음을 지금 피력하셨습니다만은 네. 아유. 빨리 좀 우리가 문학에 심취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뭐 우리가 한판 제대로 할 때는 해야겠죠. 예, 예, 예. 네, 그 오늘 읽는 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못 다 읽은 책들, 또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 얘기할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 소개해 주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오늘 여러 가지로 심란한 게 이른바 페이크 뉴스, 이 거짓말 뉴스가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저께 우리 집 앞에도, 내가 사는 집 앞에도 뭐 이상한 그 신문이 쌓여 있어요. 예. 보니까 이른바 그 페이크 뉴스를 제작해서 유포했던 그거 같아요. 뭐 미디어 뭐라고 해서. 예. 그거 보면서, 야, 이렇구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말 빈약한 언어로 무장한 적대감과 증오로 가득한 이런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구나. 그리고 이런 그 말들이 어느 순간에 이런 판을 뒤집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랄까요? 네. 그런 긴장감이 바짝 찾아왔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 마르코스 부사령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예. 그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부사령관으로 알려져 있죠. 예.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은 압니다. 이 멕시코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과해 왔습니다. 남미 하면은 하나로 일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각 국민 국가마다 아주 다양하죠. 뭐 멕시코는 물론이고 이 칠레나 아르헨티나, 뭐 콜롬비아 각자 다르죠. 근데 그 식민지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서 지금도 많은 그 힘겨움에 고통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각국이 여러 방식으로. 네, 여기 마르코스 부사령관은 1994년에 체결된 이른바 나프타 협정에 그 반대해서 치아파스라는 멕시코의 그 모순이 집약된 곳이라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예. 대부분 살아가는 그곳으로 간 지식인입니다. 여기에서 무기가 아니라 말로 이 세계와 싸우고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혁명을 이끌어가는 정말 그 멕시코의
체계발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들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요. 제가 오늘 고른 책은 마르코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라는 책입니다. 이 마르코스가 치아파스에서 원주민 그들과 얘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기록한 건데 그중에 안토니오라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에게 신화와 민중들의 언어들을 통해서 혁명의 가능성들을 타진하는 예. 아주 멋지고 훌륭한 책입니다. 예. 이 중에 말에 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거짓 뉴스 얘기를 했는데요. 말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단어들에 관한 이야기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안토니 할아버지가 마르코스하고 자신의 그 아들하고 앉혀놓고 화토프를 피워놓고 진실한 언어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가, 신이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한 언어는 무엇인가를 쭉 들려줍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모든 단어들 가운데, 모든 말들 가운데 최초의 세 가지는 바로 민주주의, 자유, 정의라네. 정의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닐세. 안토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겁니다. 정의란 각자에게 걸맞은 가치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네. 각자는 거울이 비추어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그러므로 정의란 각자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려주는 것을 뜻하지. 죽음을 주고 비참한 고통을 주고 착취하고 우월하다며 오만하게 굴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우쭐대고 잘난 체했던 이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불행과 고통을 주어 그들이 새로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생의 활력을 주고 일을 주고 저항하게 도와주고 형제가 되었던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로 얼굴과 가슴을 환하게 밝혀주고 그가 걸어갈 길을 밝혀줄 빛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일단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모두가 다 용서하고 관용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딱 우리 안토니 할아버지 말을 그대로 빌면은 이 죽음을 주고 비참한 고통을 주고 착취하고 오만하게 굴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착취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불행과 고통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반면에 생명의 활력을 주고 여러 사람들의 일을 주고 저항할 힘을 주고 형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로 얼굴과 가슴을 환하게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정의가 다 옳고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평등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뉴스로 유혹하고 아주 극성스럽게 판을 뒤집어 풀려고 온갖 꼼수를 다 쓰고 하는 것들은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죠.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건 자유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여기 자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닐세. 자유란 그것이 어떤 길이든 자네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일세. 바로 거울을 만나기 위하여 진실한 말들이 돌아다니게 하기 위하여 자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 길은 자네가 거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일세. 그 길은 자네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배반하지 않도록 이끄는 길이며 자네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배신하지 않도록 이끄는 길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유가 거울인데요. 끝없이 자신을 통찰하고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거울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울도 없이 뭔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무지몽매에 기대서 이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성찰 능력이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자유는 가짜 자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누구 특정한 세력만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그 거울을 갖추지 못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란 이건 폭력의 자유죠. 뭔가를 뒤집어엎고 깽판을 치는 그런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민주주의에 관한 그 얘기도 그래요. 이 신들이 인간에게 제시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민주주의, 자유,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채로운 생각들이 적절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하네. 그것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세.
다양한 생각들 모두가 공통의 합의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이르는 것, 혹은 다양한 생각들 가운데 대다수가 공통의 합의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이르는 것을 뜻하지. 그 공통의 합의란 다수에게 좋은 것이며 소수를 배제하지 않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바이긴 하죠. 근데 전혀 통용되지 않은 언어들,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진실되지도 않은 언어들로 모든 걸 무질러버리고 모든 걸 판을 뒤집어 엎을 궁리만 하고 모든 거짓들을 내세워서 모든 걸 배신해버리고 자신마저도 배신해버리는 순간에는 이런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 허기야 어떤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투사 행세를 하고요. 또 어떤 그 서아무개 변호사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를 막 몇 번씩 입에 담는 거 보고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텐데 지금 현재 이런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라는 말이 아주 깊은 생채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마르코스 사령관에게 들려주는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 멕시코가 지금은 트럼프에 의해서 그렇죠. 예, 뭐 성폭행범 또는 불법 이민자 예. 그 소굴로 인식되더라고요. 네. 예. 참. 이제 멕시코 역사를 보면은 이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예. 미국이 세계사에 저지른 범죄 행위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예. 거기야 우리 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 성조기를 흔들고 환영하고 있으니 아마 트럼프 씨 아주 행복할 겁니다. 예. 아유, 끔찍합니다. 아, 끔찍해요. 정말 생각할수록 끔찍하고요. 네. 아, 뭔가 아, 대대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 민족에게 미래가 없겠다. 이 지구촌에도 미래가 없겠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두 개, 세 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라. 자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의 진보 열린 장터. 문자 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홍익출판사에서 협찬하는 나의 형 체게바라를 선물해드립니다. 나의 형 체게바라는 체게바라 친동생이 집필한 화제작인데요. 혁명은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민중의 힘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네. 어제 하루 체게바라의 이 한마디가 더욱 와닿았지요. 나의 형 체게바라. 체게바라의 인간적인 면모를 오롯이 복원한 책입니다. 나의 형 체게바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와 함께 안경과 선글라스를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드리는 선물인데요.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협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뭄 빌리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두 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뭄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민요 자진 방아가 어느 지역 민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경기도였습니다. 정답자 찰리찰리님, 탄핵 인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자들인지 잊어서도 안 됩니다. 네. 제이 후기님, 네.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는 전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바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의 시큼한 향은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피바 퀴즈는 경북 영덕에 지으려는 원전, 이 원전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천지원전이었습니다. 정답자 제발 바꿉시다님, 촛불집회 참석 인원이 줄었습니다.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양그리님, 박근혜 일당을 보고 있노라면 포기가 너무 빠른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였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